안전. 반갑습니다. 툴플레어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배터리 없는 드릴을 촬영하려고 평택까지 왔어요. 주말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 고생하면 악플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 평택 왜 왔냐면, 지금 제가 착용하는 옷이 현장에서 진짜 평택에서 일하시는 아시바 하시는 분 복장을 그대로 착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왜냐면, 있는 그대로 우리 리얼하다. 남들이 하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갖고 와서 리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옷도 입어보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제 일당이라 하죠. 조언도 듣고 그분이 이제 하는 것도 보면 더 리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평택까지 왔습니다. 그 드릴이라고 보면은 대부분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나마 듀얼트 매니아 쪽에 계시는 분들은 18V 제품이 무겁다 보니까 2A를 낑겨가지고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 의미가 없다. 튜닝을 해야 된다. 튜닝을 언제까지 배터리 끼고 사용을 할 거냐. 특히 목수분들이나 전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전기하시는 분들은 뭐 드릴 사용 빈도가 적지만 목수하시는 분들은 이게 툴배터리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한다. 이게 처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 현장 이제 큰데 이제 평택 쪽에는 아시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면 장시간에 일을 한 것도 있고 고층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가볍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생이 된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아시바가 보이죠? 요거를 풀고 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된 제품의 힘과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결합된 제품의 힘을 비교를 한번 하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5년 차. 아시바 하시는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자는 뭐가 중요해요? 일당 뛰시는 분들은 얼마를 받냐. 근데 금액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쪽 업계에서는 만 원이 딱 최고다. 최고다. 오야지급 받는다. 만 원 받는 거 아세요? 그만큼 5년 차긴 해도 그쪽에서는 일당을 거의 이제 위급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정을 받고 그 정도까지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좀 젊어요. 힘이 남아 돌겠죠. 힘이 나와 돌겠죠. 그래서 일단 그분을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안정리 쪽에서 그 아시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긴장했어? 하고 있대요. 일단은 저게 너무 생소해. 저걸 그쪽에서는 왜 사용하는 것 같아? 저를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4만원까지 드리면서,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고, 원래 저게 렌치라는 게 원래는 대부분 큰 걸 사용하잖아. 큰 거. 근데 되게 좀 소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렌치 라인업 중에 힘 약한 걸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편리함? 무게가 손목에 이제, 배터리를 직결을 연결했을 때는 장시간 일을 했을 때는 손목이 무리가 오는데 배터리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임팩 자체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해도 손목이 좀 부하가 좀 덜 걸려요. 근데 이제 너도 알다시피 난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 배터리는 분리했다 쳐 그럼 드릴이잖아. 이 드릴 브랜드 중에 아는 거 한번 말해봐. 그 내가 말할까?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요. 그 현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나. 이제 일단 마키다, 디얼트, 그다음 미러키, 계양, 아임삭, 보쉬, 메타보는 뭐 흔하지 않으니까 한 7가지가 되는데 혹시 그쪽 평택에는 어떤 드릴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보편적으로 계양 걸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 마키다, 세 번째 디얼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개의 드릴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1위가 계양 몇 개 정도? 계양 10명 중에 6명. 10명 6명. 그다음 디얼트는? 디얼트는 3명. 그다음 2명이? 2명이나 1명 내지 디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 차이 때문에. 그치. 거기서는 저희가 막 쓰다 보니까는 가격이 저렴한 게 제일 먼저인 거 같아요. 혹시 봐봐. 계양 있고 디얼트 있고 막기다가 있잖아. 솔직히 가격 떠나서 새 거를 구입을 해서 똑같이 딱 박았어. 차이가 나? 느껴져? 그러니까 별로 확 느껴져? 안 느껴져? 아니 미세하게 느껴져? 미세하게는 느껴지는데 확 차이가 난다고는 못 봐요. 그러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쓰는 거 가격 저렴한 걸 쓰는 게 맞겠네? 네. 내가 봤을 때는 저걸 쓰면서 많이 쓰다 보면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일 수도 있지만 잘 망가진다는데 너희는 어느 정도 쓰면은 드릴이 고장이나? 계양 거 같은 경우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면 고장 나고요. 그리고 마키다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해요. 망가지는 시기는. 왜냐면은 그걸로
아시바를 하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클립질 하다가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은 중요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 6개월 정도? 그럼 6개월 되면은 모터를 아예 그냥 돈 주고 갈아 아니면 아예 새 걸로 다 바꿔버려? 저희 같은 경우는 새 걸로 그냥 교체를 하죠. 이게 지금 임팩은 아니지만 렌치잖아요. 소형 렌치긴 한데 진짜 여기는 이제 되게 부하가 되는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릴을 진짜 주기적으로 부하를 계속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개치를 쓰겠죠. 한 개치를 쓰니까 5개월에서 6개월이면 드릴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 브랜드를 떠나서 힘은 거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브랜드나 그 브랜드나 어차피 똑같은 모터에 다른 브랜드지만 기술력은 거기서 거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네. 솔직하게.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배터리는 굳이 6A 계양 걸 쓰는데 왜 계양 걸 쓰는 거지? 싸서 쓰는 건가? 싸서 쓰는 거죠. 극악의 상태에서 이제 부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계양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튜닝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양 배터리를 쓰는 것도 있지만 타 브랜드보다는 배터리 값도 싸니까 그래서 계양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양 본사에서나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 알고 있겠죠. 매출이 여기서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난 영상을 보면서 계양해서 야시바에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되는지 몰랐어. 나는 대부분 현장에서 계양을 보기 힘드니까 이런 데서 빼먹고 있구만. 그렇죠. 그치. 인터넷에 누가 적었어. 제가 봤을 때는 계양이 이때까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평택의 힘이 컸다. 그렇죠. 아 솔직히 평택의 힘이 컸다. 야시바 사람들은 거의 다 계양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까지 계양이 이따가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평택에 그 아시바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계양에서 한 번쯤 와서 음료수를 한번 돌려야 되지 않나. 어? 본사에서 와야 돼. 이렇게 팔아주는데. 아, 본사는 알 거 아니야. 매출 딱 그 표 보면 알 거 아니냐고. 튜닝된 제품의 힘과 그 다음에 원래 다이렉트를 우리 흔히 쓰는 드릴에 이제 결합된 상태에서 힘을 테스트 해볼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힘보다는 조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걸 참고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진짜 일할 때 있는 복장 맞지? 네. 네, 맞고. 나 이게 되게 진짜 편했던 게 이거 한번 풀러 볼래? 다시 끼워 봐. 천천히. 와, 이거 겁나 편해. 이거 군대 탄띠 아니야. 근데 군대 탄띠가 원래 그렇게 나오나? 몇 개는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체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원래 체결인데 그거 되게 편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빼 볼래? 이렇게 빼고 여기 앞에 보면 이건 보여도 되나? 보여요. 여기 보세요. 공사 현장에서 들어가서 이게 붙여주는 거예요. 진짜 현직 일하시는 분 맞고 여기 이렇게 되면 맡기다가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고 그 배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 계양거 6A인데 이거 한번 분리해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착용 천천히. 야,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착용. 이렇게. 다시 조아봐. 됐어. 이제 해봐. 풀어봐.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조아봐. 원래 일하는 것처럼. 이게 끝이야? 원래 일하는 거? 원래 일하는 대로 조아. 풀어봐. 요런 느낌.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용했던 거니까 힘이 좀 약간 죽은 상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합된 걸 한번 보자. 뭐야? 조아. 조아? 확실히 얘가 힘이 세네. 다시 풀어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봤고요. 이게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상황이라서 힘이 좀 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새 거고 배터리도 새 거인 상태랑 얘도 새 거고 얘도 본체도 새 거고 배터리도 새 거라고 똑같이 가정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힘이 어떤 것 같아? 힘이 약간 좀 딸리긴 하죠. 그러면 10으로 보자. 이게 10에 이제 완벽하게 결합된 게 10이라고 하면 얘는 다 새 거라고 봤을 때 한 몇 8 정도? 8 정도? 근데 일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편하죠. 8 정도 되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예 지장이 없어? 그렇죠. 그 정도 지장이 없고 그 대신 편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공구에서 이런 거 소개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평택 아시바 하시는 분을.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많지 않아? 다 많죠. 한 40대 후반에서 이제 시작이죠. 아시바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소개해서 하는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힘들어서 지친 사람한테 영상 찍으라면 찍겠어요? 어떻게 안 그래? 맞아요. 너 일하는 사람들 이거 좀 소개하려고 찍으면 찍어줄 것 같아? 아니 안 찍어. 제가 봤을 때는 귓방방이 맞을 것 같아요. 문 개통 같은 소리냐고 자야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아시바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이게 분명히 아시바만 사용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이 제품을 사용해서 편리할 직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샵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평택이니까 차를 끌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당일 그 튜닝이 가능한가? 네. 당일 튜닝 가능합니다. 당일 튜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번호 알려드리면 전화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일찍 가서 튜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시바만 쓰지 말라는 보장이 어딨어. 딴 데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되게 참신해요. 이거 참신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항이 진짜 평택을 사랑해야 한다. 평택에서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그리고 거기 샵에서 개항 걸 주로 많이 팔잖아. 네. 배터리도 개항 거밖에 안 쓴대요. 호환이 개항밖에 안 된대. 그리고 배터리가 가격도 싸고. 내가 봤을 때는 개항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걸 표출 안 한 거 보니까 이상하네. 왜 표출을 잘 안 하지? 잘 모르죠. 아 이런 거 있잖아. 알부자. 우리는 막 빼먹고 있는데 거기 평택 다 빼먹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내가 어떤 개항 리뷰 중에 우리가 평택에서 많이 팔고 있다. 우리 회사 건전하다. 아니 견제하다.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절대 들어본 적 없고 이런 얘기도 안 해줘.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 보고 있나요?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 혁신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딱 보시면은 그냥 220V 있잖아요. 그냥 드리같이 생겼어. 줄 달렸잖아. 요런 거. 요거 진짜 괜찮은 겁니다.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요거 참고하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촬영해봤는데 소감 같은 거나 얘기 좀 해줘. 그냥 참 즐거웠던 그냥 하루인 것 같아요. 즐거웠던 하루라고 합니다. 이상 툴플리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정보가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